자, 이제 청소년들 따라하게 하려면 배워야 되는데. 예. 예. 상당히 배울 게 많죠. 예. 그, 저. 돈도 많이 들고. 하트 연구하셨는데. 해보셨어요? 예, 예, 토끼 하트로. 아, 그래요? 토끼예요? 뭐 예, V 토끼에다가 하트입니다. 아, 그래요? 요즘은 예. 이렇게 머리에 뭐 다른 걸 좋아하니까 지금 예, 네. 토끼 하트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이제 시작하죠. 한번 예. 해보세요. 토끼 하트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예. 자, 학생 독립 만세요? 예, 이 업체가 지금 학생 독립 만세라는 업체인데요. 네. 후불제 배움 중개 서비스 업체입니다. 이야. 이름은 참 거창하지만요, 말은 되게 쉽습니다. 지난해 이제 초중고 사교육비만 2016년 대비 600억이 늘어난 18조 6억 원. 아. 진짜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그렇죠. 수치라고 저는 예,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통계청이 지난 3월에 발표한 2017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7년 통계조사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네. 경제가 안 좋으면은 당연히 교육에 올인하는 건 좋지만 너무 많은 돈이 쓰이니까 저희도 참 이거에 대해서는 참 좋은 소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요거 일단 정리하면서 가죠. 예. 교육부도 난리잖아요. 뭐 이것저것 예. 지금 찌르고. 네. 엄청나게 지금 뭐 교육부가 갈팡질팡을 하니까. 네. 거기 이제 학부모도 갈팡질팡하고. 네. 그럼 학생들도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네. 그런 와중에 사교육비는 이렇게 증가를 해버리고. 사교육비 잡는다고 몇 년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이게 최고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는 자체가 저는 참 이게 아이러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러니 속에서도 예, 부조리 속에서도 이 학생 독립 만세가 나왔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가계 소득이 월 평균 한 700만 원이 넘는 네. 가구는 약 83.6%가 네. 45만 원 정도의 사교육비를 지출하고요. 네. 한 달에 이제 200만 원 이하의 그 가구 있지 않습니까? 네. 외벌이 예, 하는 집들은 한 43%가 그 93,000원 정도의 그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다고 평균 나왔습니다. 네. 예. 이렇게 날로 심각해지는 사교육비 문제하고 교육 격차 해결을 하겠다는 예. 네. 교육 시장에 뛰어든 사람이 있어서 네. 그 친구 이제 학생 독립 만세라는 업체고요. 네. 거기 이제 이거를 이제 그 출범한 장윤석 대표라고 31살의 젊은 친구입니다. 아, 멋있습니다. 예. 국내 최초 후불제 배움 중개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후불제가 가능한가요? 예, 저도 처음에 의아해서 계속 네. 내용을 이제 짚어봤는데요. 예, 앞에 머리 조금 우리가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어쨌든 예. 오바마 얘기도 우리가 준비 중에 나왔는데. 네, 그렇습니다. 오바마가 한국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그 허상만 보고 있죠. 아, 그렇게 봐야죠? 예, 네. 한국 교육이 너무 좋다고 따라해라.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했다는데 네. 사실은 이런 슬픈 암울한 이 바탕이 있다는 걸 모르고 사교육비가 네. 있다는 걸 모르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역으로 한국에 있는 사교육이 얼마나 발달을 했냐면 역으로 미국의 아이템플이나 한국의 유명한 어떤 사교육 시스템들이 벌써 미국에 진출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인도네시아, 베트남, 뭐 라오스, 뭐 라오스까지도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들어가 있다는 거에 전 정말 놀랐습니다. 네. 그게 교육부가 만든 교육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교육용 교육 시스템이라는 게 너무 놀라운 일이죠. 네, 가슴 아픈 예. 얘기죠. 예, 가슴 아픈 얘기. 그렇지만 이제 저 개인적으로도 이 우리가 말하는 사회 과학 쪽 제가 젊어서 이 공부를 했는데 이 얘기 들어갈 때마다 독일이 부러워요.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독일은 슬로우지만 굉장히 스테디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느리지만 아주 좀 단단하게 그렇습니다. 만드는 교육인데 네. 한국은 너무 빨리 변하고 빠른 걸 좋아하고 네. 그리고 어떤 빠른 이런 어떤 그 성적의 향상을 위해서 네. 너무 많은 학생들을 그냥 바구니에 넣고 너무 이렇게 짓누르는 게 아닌가 네. 그런 느낌이 너무 많이 듭니다. 자, 이런 정도로 우리가 서론하고요. 예. 들어갈까요? 예. 예. 그래서 장 대표는 이 배움이 필요하지만 당장 금전적인 여유가 없는 그 교육부 지급할 여력이 안 되는 친구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이들을 위해서 일단 교육을 받은 뒤에 나중에 갚으세요 라는 이제 후불제 배움 중개 서비스를 고안했다고 합니다. 시원하네요. 네. 예. 듣기만 해도 시원합니다. 예. 예. 이 학생 독립 만세는 말 그대로 다 지금 당장 돈을 내지 않아도 자기가 원하는 과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요. 네. 입시가 끝나고 나면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8월까지 그 돈을 지급하거나 네. 아니면 여의치 않으면 다시 자기가 과외 선생님이 돼서 과외로 갚으면 됩니다.
아, 선순환이네. 예, 맞습니다. 예, 멋진 프로그램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 학생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이게 엄청나게 났고요. 네. 그래서 그 과외 서비스를 신청한 이 수만 벌써 1,500명에 달했고, 선생님도 네. 한 1,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어차피 스타트업이 작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작은데 지원자가 너무 많으니까 네. 이 신청을 막는 그 막을 수밖에 없는 해프닝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네. 이 업체는 이제 처음에 3명으로 시작해서 지금 9명으로 불어났고요. 네. 매출도 역시 한 50%씩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 학부 시절에 이 친구가 느낀 게 뭐냐면 자기가 이제 과외 중개 서비스인 어몽을 시작했고요. 네. 그 어몽을 하면서 그 비싼 과외비를 내지 못하고 교육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접하게 되면서 이 문제의식을 갖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 친구가 만약에 거기서 그냥 아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으면 됐지만 또 깊은 고민을 했겠죠. 네. 그래서 탄생한 게 학생 독립 만세입니다. 네. 이 교육대여 서비스를 이제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장 대표는 기존에 다른 어떤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요. 네. 그리고 현재 대기업이나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무료 교육 서비스가 많지만 많지만 이러한 해결책이 교육계의 격차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에는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역부족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 막대한 재정적 지원 외에도 지속가능한 어떤 플랫폼을 학생들에게 만들어주고 그 만들어 놓았던 그 선택의 기회를 선택지가 여러 개 중에 하나가 되기를 바라는 거죠. 이 친구. 그러니까 이걸 좀 우리가 개념 정리 좀 할까요? 네. 그 상품을 개발하고 소비하는 두 역할을 직접 각 네. 역할을 해서 맞춤형 네. 이해관계를 이제 플랫폼으로 처리하겠다 이런 걸로 쉽게 얘기하면 네, 될까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과외를 배우고 싶은 돈이 없는 사람, 예, 예. 과외를 하려고 하지만 좋은 학생을 예. 하고 싶은 예. 또 그것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예. 어차피 사교육을 이게 당장 없애자 해서 없애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친구는 사교육을 받고 어떤 친구는 안 받고 이게 또 불평등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네. 그 불평등을 없애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 어떤 선택지가 하나 더 나온다면 그 친구도 처음에는 무료로 하고 나중에 강의도 또 갚으면 되니까 그렇습니다. 서로 선순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어떻게 네. 이제 진행이 됐나 볼까요? 네. 예. 지금 이 그 구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일단 네. 받고 나서 돈으로 내거나 아니면 강의로 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주변에서 어떤 이제 문제가 생기냐면 이거 갚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친구가 강의를 받고 나중에 갚지 않고 그냥 뭐 배째라식으로 나온다면 어떻게 그렇죠. 할 겁니까? 근데 지난 7월에 진행한 이제 시범 사업에서 97%의 학생들이 자신의 과외비를 상환했다고 합니다. 이건 엄청난 예. 이거는 진짜 카드빚 안 갚는 어른보다는 훨씬 낫지 않습니까? 아니 이 도표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100%라는 예. 얘기예요. 예, 이거 거의 공산당 수치입니다. 예, 이 수치는 60%도 그게 어려운 건데. 예, 예. 저희, 대단하네요. 예, 저희 청소년이 그만큼 또 정직하다는 것 또한 저희가 참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아니 청소년은 다 막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다 막고 백제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높은 상환율이 가능했던 비결을 이 장 대표는 어떻게 해야 학생들이 빚을 져도 만족할 만큼의 교육 서비스를 줄 수 있는지를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네. 분명히 만족을 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상환을 했을 겁니다. 당연하죠. 예. 그리고 학생들 사이에 이제 10개에서 20개의 그 설문을 통해서 어떤 배움을 정확하게 뭘 원하는지 그리고 지역과 성향 이 모든 것을 고려해서 최적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예. 맞춤형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업체가 지금 한 곳에 집중되어 있는데요. 네. 나아가서는 이제 대학생, 취준생, 네. 그리고 일반인까지 그 교육의 그 폭을 넓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쉽게 이제 대학생 경우에는 이제 토익을 배우는데요. 네. 그 뭐 외국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지금 쓰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하는 자격증 때문에 돈을 네. 많이 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도 요 시스템에 적용을 하는 어떤 플랫폼에 넣을 수 있는 지금 그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습니다. 역시 그 전체주의는 안 됩니다. 예, 예 맞습니다. 도그마주의도 더 안 되고요. 예, 맞습니다. 네, 이것이 보여주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예, 이런 영혼, 예. 문제의식, 예, 이런 분이 이걸 조금 더 걸맞진 않지만 이런 정도가 이게 보증보험에서 이런 플랫폼에 좀 지급해서 예. 집중해가지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교육부가 전시 행정 때문에
쓰고 있는 어떤 재정을 갖다가 그렇죠. 여기에 한 10%만 쓴다면 진짜 어마어마한 교육 그렇죠. 시스템을 저희가 하나 만들어낼 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히 금융기술을 여기에 얘기하면 안 되지만 이게 리스 시장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잘 몰라요. 선물이, 그 다음에 네. 리스, 그 다음에 증권인데 네, 네. 리스 규모가 우리는 뭐 렌트 정도로만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야, 어마어마한 시장.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큰 의미에서 이제 금융을 100억 넣고 이자로만 예. 예, 리스크를 상환해주는 이런 보증제도 같은 경우에 아이디어가 있지 않겠어요? 예, 그러면 아마 이 작은 업체도 좀 더 많은 친구들에게 더욱더 많은 교육의 폭을 제공해 그렇죠. 줄 수 있겠죠. 그리고 예. 멋진 장기적인 거. 예, 중고 같은 경우는 상환 기간이 길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0년 잡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쪽에 우리 독립 만세가 됐으면. 예. 예. 예 국가적 차원에서 좀 지원을 많이 해주셨으면 또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정책적으로 이건 살펴보고요. 예, 현재 지금 이제 요 서비스가 네. 서울에서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인데 왜냐하면 작은 회사 스타트업이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그 좀 잘 그 기억해 두셨다가 네. 후원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좀 많은 시스템을 여기다가 그 사용을 해주시면은 아마 이 업체도 커질 것이고요. 그 더 나아가서는 이제 수도권 인구를 늘리고 그리고 화상 교육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전국에 있는 학생이 독립 만세를 외칠 때까지 네. 이 친구는 열심히 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든 저 후배 되시는데 장윤석 대표님한테 아까 그 토끼 하트를 하나 주시죠. 예, 너무 멋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자, 백경을 따라하기가 점점 이제 그 토끼 하트를 만들면서 예, 예 재미. 근데 공부를 좀 더 어색하세요? 이게 예, 참 많이 안 하니까 연습하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 청소년들한테 네. 이제 학습해 오시겠다고.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유통기 한 두 배 긴 예, 아보카도를 만든 비결. 예, 이거는 저번에 이제 제가 이마트 관련해서 그 바나나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바로 바나나. 예, 충격이었죠. 예, 그건 천재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한 이제 직원이 해결했던 사례였죠. 예. 이거는 이제 그 한 그 그 박사가 이 굶주림과 음식 쓰레기 사이에 이 고민을 계속 꾸준히 하다가 이 신기술을 개발하게 된 거죠. 네. 예를 들면요. 지금 작년 이제 환경부의 그 통계에 따르면요. 네. 한국인이 1인당 한 0.27g의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한답니다. 네. 작아 보이지만 이거를 전부 다 모으면 14,809톤의 음식 네. 쓰레기가 매일매일 발생을 합니다. 그렇고요. 예, 미국에서는 연당 한 연간 한 4,002파운드, 네. 1,815kg의 예. 음식을 버린다고 합니다. 이거는 국가 전체로 보면요, 한 180억 달러, 20조 아, 원에 달합니다. 그러네요. 어마어마한 거에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네. 다른 한쪽으로는 또 음식이 부족해서 네. UN 2017년 기아 보고서에 보면요, 전 세계적으로 8억 1,500만 명의 사람이 음식이 없어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참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고요. 2014년에 비해서 지금 7억 7,500만 명이 줄었다가 다시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예. 이 같은 이 불균형이 왜 일어나고 있는 걸까에 대해서 재료학 박사로 이제 그 태양 에너지 분야에서 일하시던 전혀 관련이 없으시죠? 네. 제임스 로저스 박사라는 분이 이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미국 유통업계에서만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가 무려 180억 달러, 또 20조입니다. 그럼 개인이 버리는 거 20조, 여기 한 40조입니다. 네. 예, 이들의 쓰레기만 문제를 해결해도 막대한 사회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어필 사이언스라는 이제 그 솔루션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네. 즉, 기존에 지금 과일이 있으면요. 그 네. 과일 위에다가 먹을 수 있는 코팅제를 씌우는 겁니다. 아, 먹을 수 있는 거네요. 예. 식용 코팅제네요. 예. 이더블, 예. 이더블 코팅이라고 돼서요. 네. 식용 코팅제를 씌우는 겁니다. 네. 최근 이 어필 사이언스는 이제 빌게이츠 재단의 후원도 받기도 했고요. 네. 록펠러 재단하고 DBL이라는 그 큰 금융 파트너사에서 총 3억 5천만 달러를 이제 후원을 받게 되는데요. 네. 이 식용 코팅제가 기존의 그 과일 유통 기한을 두 배로 늘려줍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쓰레기도 상당한 양이 줄어들게 될 것이고요. 네. 요거는 이제 그 뒤에서 제가 말씀을 한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네. 예. 이 식용 코팅제를 어떻게 개발을 했냐면 다수의 그 유기 폐기물에서 추출한 지방질 있지 않습니까? 네. 지방질을 추출해서 분말을 만들고요. 네. 이 분말을 다시 코팅을 하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액상화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딱 이제 입힐 수 있게요. 네. 그리고 이분이 이 실험만 6년 동안 4천만 달러의 연구물을 소비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상당히 긴 기간을 노력을 한 거죠. 네. 그 막의 이름이 바로 어필입니다. 그래서 회사 이름도 어필 사이언스가 된 거고요. 네. 그래서 이 어필 사이언스에서 이제 아보카도에 맨 처음 이제 그 코팅 처리를 했는데요. 아보카도라는 게 상당히 비쌉니다. 하나에 뭐 한 6, 7천 원 하는 것도 있고 네. 그러기 때문에 이 유통기한이 두 배로 늘려졌으면 이 가치 또한 상당히 네, 그렇죠. 길어진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이제 뭐 아보카도뿐만 아니라 바나나, 딸기, 완두콩 거의 대부분의 과일과 야채 유통 기한을 두 배로 늘릴 수가 있다고 이제 확인이 되었답니다. 네. 예. 이렇게 두 배로 늘리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데요. 네. 과일을 더 오랫동안 신선한 상태로 보관해서 먹을 수 있다는 것, 즉 네. 버리지 않는다는 것.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유통 기한이 증가로 쓰레기가 현저히 줄어들게 되겠죠. 네. 왜냐하면 다 먹을 수 있으니까요. 네. 예. 이렇게 되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한 40조 원의 돈을 미국 내에서만 그 상당한 세이브를 하게 되는 거죠. 네. 예. 이미 지금 한국에서도 이 코팅제를 입힌 아보카도가 유통이 되고 있는데요. 그 미국계 이제 그 유통회사인 코스트코에 가시면은 이 아보카도에 이 어필 사이언스에서 만든 어필이 코팅되어 있습니다. 네. 예. 질문이 있습니다. 네. 지금 이분은 이런 그 어떻게 보면 하나의 과학도로서 이 출발점을 가졌지만 네. 이렇게 해서 정말 기아가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거꾸로 생각하시면은 네. 지금 여기 그 빌 게이츠 재단이라는 데가 항상 선순환을 외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뭐 그 물을 정화할 수 있는 가장 싼 방법으로 물을 정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보완한 사람에게 뭐 몇십억을 주겠다 뭐 이런 제안도 많이 하는 참 재밌는 재단 중에 하나인데요. 네. 이 재단이 지금 여기서 세이브되는 그 40조에서 세이브되는 돈을 갖다가 그 기아에 기근하고 있는데 다시 후원을 하는 겁니다. 아. 결국은 선순환이 되겠죠. 아, 예. 그런 이제 근본적인 바탕 위에서 이게 출발하는 거네.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예. 이제 이 유통을 하시거나 생산하면 생산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뜻이죠. 네, 그만큼 생산 경쟁력이 높아지고 네. 그게 지금 외진국까지 밝은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러니까 그 부분도 해결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굶주림과 음식 쓰레기의 사이에서 고민을 했지만 결국은 그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해결할 한 그 기술 중에 하나가 이 기술이라고 보시면 그리고 이제 한 측면으로 짚어보면 이제 환경 측면에서는 상당한 예, 그렇죠. 결과를 낳은 이제 내용이네요. 예, 맞습니다. 그 이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서도 상당한 재반 비용이 든다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네. 그 부분을 갖다가 해결해 그 거기서도 또 세이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국가적 차원에서도 상당한 부분이 이제 세이브가 될 수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필 사이언스도 하트를 주실 거예요? 이분도 뭐 상당한 이제 저희 한국에서도 분명히 이런 이제 기술이 곧 통용이 될 거라고 저도 믿고 있습니다. 네. 아이디어는 외국에서 왔지만 이걸로 스타트업이 분명히 나올 수 있다 저는 생각하고요. 그러면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저희 청소년들도 이런 좋은 기술을 분명히 만들 수 있으니까 한번 도전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예. 예. 자, 마무리해 주시죠. 예. 오늘은 이제 두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공부와 이제 그 어떤 유통 기한을 길게 하는 이 두 개 또한 고민을 하시고 그 앉아 계시기보다는 이렇게 찾아보시면은 상당히 많은 자기가 해야 할 것, 하고 싶은 것, 그리고 배워야 될 것에 대해서 지금 이런 좋은 서비스들이 있으니까 한번 또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배움이 됐건 아니면 어떤 사업거리가 됐건 아니면 어떤 그 고민에 대한 해결점을 찾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한번은 게임처럼 접근하셔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거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